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이럴 시간 없어요. 택배가 왔거든요. 본래라면 저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오면 조금 신나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그런 거 다 때려치우죠. 오늘의 메인은 요 놈입니다. 싸우네. 한번 조금 고민을 하다가 진짜 조금이 아니라 사실 엄청 많이 하다가 이번에야 드디어 질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깥에서 찍는 카메라는 이렇게 캐논 80D로 찍는 게 너무 버거웠거든요. 제가 저를 찍는 것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무게이기도 하고 사이즈기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왜 부피가 이렇게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엄청 조그만한 걸 샀는데 왜 이렇게 왔지? 얘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뒤로 조금만 미루고 이 앞에 있는 찌그레기들 몇 개 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제가 직접 구매했던 아이템이고 이거는 다음 홈쇼핑 모바일 라이브 때 제가 광고를 해드려야 하는 제품인데 자 일단 제가 구매한 것부터 열어볼게요. 라이브가 시작되기 전에 저도 먼저 구매를 하고 라이브를 시작한 놈이에요. 전국적으로 품절이 되었어서 제 입고 언제 하나 이러다가 드디어 홈쇼핑을 통해서 선보이게 됐던 그 제품 랑콤 땡돌입니다. 아 여기가 모바일 라이브 하기 전에 좀 써보라고 보내주신 샘플을 도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참 대기업이죠? 이거는 제가 바르고 굉장히 놀랐던 아이라서 제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백화점에서는 68,000원 정가로 판매를 하는데 홈쇼핑에서 5만원에 샀습니다. P015로 샀습니다. 21호 핑크 베이스죠. 짜란! 랑콤에서 만든 에스티로더를 겨냥한 제품. 매트 타입, 그리고 커버력까지 올리고 유지력까지 그대로 가지고 간 땡이돌. 이거 구매하니까 사은품으로 여기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랑콤 브러쉬 3종 세트 파우치. 샤라라! 아, 홈쇼핑 아니죠?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곧 광고를 해야 할 제품입니다.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하나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키트? 이름이 그래서 모트예요, 못. 아이섀도우 4개, 멀티 스틱 하나, 리벤치크 스틱 하나, 거울 들어가 있고요. 28,000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메이크업 제품 두 개를 뜯어봤는데요. 오늘의 메인은 아무래도 우리 소니님이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데 이거는 카메라 사면 항상 딸려오는 거죠. 이거 청소하는 청소 도구들 파우치, 렌즈 담는 여기 주머니예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런 재질이 또 렌즈 닦기용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손목 스트랩. 왜냐면 이 소니가 되게 그 그립감은 좋지는 못해요. 되게 민자로 되게 만들어갖고 걸어서 촬영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따로 했습니다. 요거는 HDMI 연결 단자. 이것은 USB 20 멀티카드 리더기. 우와 나 이렇게 생긴 카드 리더기 처음 봤어요. 슬림 프로텍트 필름, 보호해줄 수 있는 커버 필름.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키트가 이렇게 따로 있네요. 이게 4K가 지원이 되는 되게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컴퓨터하고 뺐다 꼈다 하면서 64기가짜리 하나가 완전 맛이 갔거든요. 카메라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새로 카메라 바꾸는 김에 그리고 이 소니 카메라가 4K 지원이 되는 김에 4K 지원이 되는 SD 카드로 새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삼각대가 자동으로 딸려오더라고요. 3세션 3웨이 트라이팟 마인그래피. 이렇게 가방 안에 고이 모셔주죠. 와우, 아주 무난한 삼각대가 등장하였어요. 오, 이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싹 하고 그냥 딱 돼버리네. 올라가네요. 이 정도 길이.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은품 정도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가방 진짜 귀엽죠? 그 미니백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핸드백?
자, 그리고 우리 대망의 소니 카메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할게요. 용기 내볼게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이거는 보조 충전기 하나 제가 더 구매를 한 거고요. 사랑해도 될까요? 놓치고 싶지 않죠. 네? 가죽을 잃은 슬픔을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서 가죽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RX100 마크 6입니다. 소니 하이엔드 카메라 가장 최신 버전. 이거 스크래치 등록하면 또 정품 등록이 된다니까 이제 정품 등록도 이렇게 해보죠. 소니 코리아 정품 증명서, 보증서, 소니 설명서. 저 상자, 처음 온 상자에 비해서 지금 여기 안에 내용물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요만해요. 드디어 여러분 본체가 요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체의 모습이 짜라라란. 메인 충전, 메인 배터리, 허섭시래기 손목 스트랩, 메인 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옥션에서 가장 최저가로 검색을 했을 때 옥션에서 139만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손목 스트랩이랑 보조 충전기 하나 더, 그리고 SD카드 추가로 해가지고 20만원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59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와 엄청 이게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진짜 엄청난 기능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초점을 현존하는 하이엔드 카메라 중에 최고로 잘 잡는데요. 최고로 빨리 지금 한국어를 그 입력하라고 하네요. 옆에 뜨고 있어요. 지역 날짜 시간을 설정합니다. 확인. 대박! 와 화질 봐! 급나 선명해! 틸트가 되거든요? 180도로? 와우! 뭐지? 이렇게 땡기면? 오! 어디까지 와! 여러분 짠! 보십시오! 소니로 찍고 있는 겁니다. 캐논으로 찍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부드러운가요?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 초점을 잡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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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멀리서 좀 찍어볼까요? 멀리 컷을 한번 찍어볼까나? 그리고 이게 진짜 멀리까지 잡혀요. 초점이, 아 초점이래, 줌이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잡혀요. 여기까지. 와, 대충 3m까지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틸트 액정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렌즈를 보는 게 아니라 렌즈 너머 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떨런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늘 소니 RX100 마크 6 개봉기나 다름없는 영상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빠라빠빠 빠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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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택택이 뭐해? 뭐해? 탱굴.
뱅구르르 굴러봤어? 아이고 아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가죽 냄새 나는구나. 손목 스트랩이 지금 가죽 냄새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화면이 좀 노랗게 나오는데?